들리면 세고 가는 거지, 세고. 유키오, 가자. 야, 매들리면은 한국 전체인가? 매들리 하나, 그 이거지, 이거, 이거. 맞네, 한국, 한국, 오케이. 가자, 이렇게. 자, 좀 안 맞는데, 밸런스가? 하루카 중앙에 있고. 오케이! 이거다 이거.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다 물어라. 내가 편승한다 이거는. 프로 메들리 라이트. 아... 아니 어차피 야, 어차피 노래 하나야, 노래 하나. 아, 오타쿠 새끼들 또 씨오 개입하려고 하네. 내비둬. 아이씨, 오타쿠 새끼들 또 징징거리네. 두 개라고? 왜 두 개야? 곡 두 개, 하나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라이브다, 가자. 어? 어, 너무 귀여워, 유키오 씨. 어떡해? 아, 손이 땀나. 열심히 해야 돼, 나 손 땀나, 어떡해? 가자. 아, 가자! 치아야 하루카! 노래 키라메키랑 더 해피다. 고마웨랑 이거 하자 이거. 해피 가자. 가자! 마지막이가 버스트 쓰는데 올스타 라이브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옷은요? 조졌다. 얘들아. 옷 중요한데 이거 스탠다드 S등급 옷을 입어야 되는데 C등급을 입었네? 이거 껐다 켜도 여기부터 시작이야. 껐다 켜도 여기야. 아니야 이거 껐다 켜도 여기라니까. 전에 해봤어. 아, 아 니들이 뭐 아까 나부터 계속 나한테 신경쓰게 하니까 이런거 아니야. 내가 못한 거는 아무튼 니들이 잘못했어. 내가 친구가 없는 건 아무래도 니들이 나빠! 아이씨. 어떡하지? 실패하면 옷 바꿀 수 있어. 실패하면 얘들이 슬퍼해. 일단 끝까지 확인 열심히 해볼게. 다른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해볼게. 열심히 해보고 끝나기 직전에 스톱을 하던가 하겠다. 미안해 유키오. 바로 그거야. 최고의 무대를 기대할 수 있게 있는걸? 나도 정말 최고의! 최고로 열심히 해볼게! 정말! 파파라파! 모여라!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유키오! 너들 이르렀어! 그림을 부탁하라케!
마미! 미키! 가자! 가자 우리 퍼퍼퍼! 가자! 소녀들이여! 나무꽃으로 파이도! 퍼퍼퍼! 좋아, 다들 호흡을 척척 맞는군. 좋아, 그대로 무대로! 가자 가자. 레귤러 프로랑 점수 차이 많이 없어. 가자 가자. 헐 이뻐. 우와. 헐. 헐. 와! 얘들아! 얘들아! 아이돌 그거잖아! 얘들아! 혁명! 와, 이 노래 개 좋다. 이거 어떡해? 섹시 퍼즈 댄스 댄스 하! 콜! 가자! 가자! 아, 하루카구나. 콜, 하루카 이뻐! 제발 이 스트링. 제발. 아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아 입수 안 됐다. 아씨. 괜찮아. 괜찮아. 옷이었으면 됐는데 안 됐다. 아깝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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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근데 야, 너 어떡해? 나 너무 좋아. 나 진짜 울컥했어. 어떡해? 얘들아, 나 울컥했어. 이 치,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아. 어, 아미야, 미치아야, 타카네, 유키오. 아, 너무 좋았어. 어, 이름, 이 메들리 진짜 가시였어, 진짜. 얘들아! 엉쳐놓은 화로청이야. 고인년 전체가 후쿠두쿠 됐다고. 다들 안 콜할 수 있겠어? 하. 으악! 가자. 곡 구성 진짜 미쳤다. 아. 아, 곡 넘어가는 게 진짜 너무 울컥울컥했어 진짜. 아. 아. 아이씨. 가자 얘들아!
옷이 문제였어. 나 바보야. 헐. 더 해피 라이브 메들리. 와. 와, 좋다. 와. 와. 와, 짱 좋다. 헤이! 가자! 혁명. 와이크! 섹시 파스. 댄스 댄스. 하! 마크도 이쁘다. 아이! 헐, 진짜 애들이 이뻐,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야, 애들 왜 이렇게 쩐이 쩐이야 얘들.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진짜. 래핑 마 하트 B등급이네요. 풀 이게 익스트림 라이브까지 성공하면은 슈가킨 주는데, 슈가킨 이미 있지만은 아깝네요. 익스트림 라이브 할 수 있었는데. 코디가 누구야? 아, 진짜 코디가 안티야. 자, 아무튼 자, 메들리 라이브. 와, 야, 이거 만 몇 명이 늘어났어. 마미가 드디어 비등급 라이브에 성공할 수 있, 아,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키도, 하루카도, 유키도 쭉 올랐네요. 아미, 이오리, 치아야, 타카네, 야즈사까지 쭉 올랐어. 이제 이오리 하다 보면은 이제 아주 치아야가랑 타카네 이 친구들도 이제 랭크업 나이 랭크업을 할 수 있지. 아, 마지막을 하루카라 넣어갖고 난 그거에서 그냥 한 명이서 아니고 13명에서 다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노래 가시다 진짜. 와, 와, 너무 좋았다 진짜. 어? 나 랭크업이다. 빨리 사장아 빨리 랭크업. 레벨 10 중견. 아직도 레벨 10 중견이네. 자, 레벨 10이다. 나이스. 着実に成果が上がっているようだね。 仮一人前といったところだよ。 君。君。これからもその調子でよろしく頼むよ。 私だよろしく。 이런 기술 가지고. そうそう。実は君の力を見込んで。 또 来週からもう一人君にアイドルを担当。 새로운 아이돌을 얻고 그다음 또 뭐야 신곡 얻는 거지. 아. 나라바 가능다로고 못되네. 이러이러 대현다 도와 오모가 1つ
요로시쿠 타노무요. 요로시쿠. 요로시쿠. 자, 어떡하지? 아라타니 프로듀스 する 아이돌을 選んで 그랬다마에. 하,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를 어허. 남은 얘가 하루카, 리츠코, 아미죠. 히비킨 데려왔어 이미. 리츠코, 하루카, 아미. 하루카, 아미. 하루카, 야 하루카랑 아미랑 야요이. 하루카 안 싫어요. 하루카 좋아합니다 저. 리츠코, 리츠코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하루카, 아미. 어, 야, 야 유키오 너무 이쁘잖아. 헐. 저 바라보고 있는 거 봐봐. 와, 뭔가 무장 해제된 느낌이야. 와, 다시 무장 해제될지도. 하루카 좋아합니다 저. 아미. 마코토도 진짜 이뻐. 마코토 진짜 아주사 마미. 마미랑 아미는 하루카. 하루카. 아마미 하루카. 아마미 하루카 군가. 그녀와 나른이 데모 스카레로 이코다요. 아마 스카시 도지나 토크로모 아르가. 그거와 아이쿄 토유 모노 다로. 그녀니와 네. 正式な 프로듀스는 来週からだ. 頑張ってくれたまえ. 네. 감사합니다. 더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사테, 서로서로. 어! 드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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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우타와. 내놔. 이거 할까 이거? 근데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이돌 마스터. 근데 이게 마지막 곡 마지막 노래 같은 느낌. 너무 좋다. 이거 마지막 느낌, 끝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다른 노래. 근데 이왕 할 거면은 퀸텟인데 하나밖에 없네. 허니 하트 비트. 좋아. 이건 아미랑 마미랑 야요이가 되게 어울리는 노래. 아미랑 마미 노래 같은데 이거. 아이!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 이거 하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君の 今後の 프로듀스 で その 楽曲が 生かされる ことを 期待しているよ. 리츠코예요. 아, 리츠코 거야? 아니야, 바꾸면 아니, 아니야, 얘들 거야. 우리 애들 거야. 리츠코도, 리츠코도 같은 노래야. 아니, 오케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 치아야. 자, 볼 때마다 카게하마 같아.
상관없어. 확인해줘서 고마워. 잘자, 치아야. 귀여워. 치아야는 진짜 영산이 같대. 영산이. 아, 너무 이쁘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어. 하지만 프로듀스는 끝이 없어. 다음 주도 힘내자고. 어라, 메시지가 와 있네. 누굴까? 유키오 다 헉 터지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조금 전까지 다 가자 파자마 파티했어요. 헐. 내일은 오랜만에 다 같이 휴일이라 그만 죄송해요. 하지만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해서인지 아주 즐거웠어요.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일에 관해, 라이브에 관해, 모드에 관해, 그리고 여자들만의 그런 거에 관해 이것저것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아흠, 아이씨. 어? 나도 좀 어른으로서 아닙니다. 언제까지가 이런 나날이 계속되었으면. 아니 분명 합숙이 끝나도 저희는 언제까지고 사이좋게 지낼 거고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라 믿는달까? 전 그러리라는 걸 알아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만 자자. 정말 혼나겠죠? 죄송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안녕히 주무세요. 헐, 미키랑 치아야랑 유키오네. 딱 달라 보이는 거 너무 딱 달라 붙어 있는 유키오 너무 귀엽다. 우리 유키짱 잘자. 미키도 잘자. 치아야짱도 잘자. 너무 좋아. 야유이다. 상점가 분들의 부탁. 프로듀서 저기 상담할 게 있는데 실은 저희 집 근처 상점가에서 제 CD를 틀고 싶다 하셨어요. 그치만 이런 건 프로듀서가 항상 인상 팍 쓰고 키보드를 두들기며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답은 아직 안 했고요. 프로듀서한테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상점가 분들에게 평소에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뻐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에헤이, 프로듀서 일거리를 늘려서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이름 좋지. 야유이가 다시 말하자면은 그 뭐야 흔히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죠. 예, 집이 좀 많이 가난하고 많은 동생들을 돌보면서 예, 힘내는 그런 이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위. 이효리. 서민의 과자. 합소에서 길어서 10분 정도에 있는 거리에 과자 가게 있잖아. 저번에 정말 우연히 그 과자 가게 들렸다가 깜짝 놀랐어. 건물 안에 한가득 들어찬 과자. 과자 게다가 전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싼 거야. 처음 봤을 때는 영이 한두 개 빠진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 뭐 이렇게 귀중한 체험이니까 몇 개 사왔어. 내 고귀한 입에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렌지 구미와 꼬치의 꼬치 카스테라는 아슬아슬하게 학교 시험을 저도 괜찮으려나? 그러고 보니 너도 서민이니까 그런 종류의 과자는 잘 알겠네. 뭐 맛있는지 들어줄 테 뭐가 맛있는지 들어줄 테니까 다음에 한번 만날 때 가르쳐줘. 고귀한 입에는 맛있는 과자. 요즘 내가 옛날에는 과자 괴물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과자 먹으면은 한 두세 개 먹다가 안 들어가더라고. 과자가 이제 입맛이 아닌 거지. 이효리, 나중에 꼭 맛있는 과자 소개시켜줄게. 잘자. 마미. 여러 가지로 오빠 덕분에 라이브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미의 스탯이 여러 가지로 올라갔다는 것 같아. 학교에서 전에 50m 달리기 하니까 전보다 0.5초나 빨라졌지 뭐야. 이거 마미 림픽에서도 금메달 딸 수 있는 기록이라고. 아미보다 빨라졌으니까 라이브는 진짜 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타카네. 라이브에 대한 생각. 타카네입니다. 프로듀서.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만 라이브는 참으로 많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무대에선 저나 동료, 유닛의 동료, 그것을 지켜보는 프로듀서만 아니라 무대를 쫙 준비해주는 스태프분들이나 악곡을 준비해주는 음악가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이 합쳐져서 하나의 라이브를 만들어내다니. 요즘 라이브에도 익숙해져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 덕분이니까요. 겨우 그 사실을 깨달아 지금까지 제 생각에 부족함을 경하겠습니다. 라이브란 라이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저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듀서.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저도 출연진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 스튜디오 방송 하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하고 PD님, 작가님, 그 무대 준비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닌데, 이 친구가, 착한 애 친구가 여유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잘 자요. 자, 이제 마미의 B등급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루카 왔다. 헐 귀여워. 아, 슬슬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하라카와 처음 만났을 때는 무왕무왕무왕 회상하는 소리 무왕무왕무왕무왕. 고멘 쿠다사이. 오늘부터
こちらでお世話になる天海遥です。 やあ、はるかちゃん、 久しぶり。 誰かいますか？ やあ、久しぶり。 하수도연구를 환영해. 멀리서 잘 와줬어. 나는 하지메마시테. 여기 주인 ここのオーナーさんですか? 私 もっとおじいさんの人かと思ってました。 まだお兄さんって感じなのにすごいですね。 아니, 나는 주인이 아니라 765 프로듀서의 신입 프로듀서야. 뭐 되기라고 해. JSP. 헐, 귀엽잖아. 귀여워. 당황하지 않아도 돼. 알아줬으면 그걸로 됐으니까. 이게 발린 소리라니. 내가 이 빵꾸를 표현한 수와 뭔 개소리야. 아마미 씨, 잘 부탁해. 하루카. 하루카인가? 알겠어. 그럼 들어와 줄래, 하루카? 아 참. 맨발로 들어와야 된다. 분명 이런 느낌이었지. 그때는 지금보다 어색한 느낌이었으리나. 그럼 앞으로의 프로듀서 방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루카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싶다거나 목표 같은 거 있어? 노래 잘하는? 그렇겠지. 노래를 월등히 잘하는 아이돌이 목표란 건가? 하루카다운 목표군. 하루카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개성적인 매력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나? 아니야, 뭐가 평범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 합숙소에는 하루카의 성장을 도와줄 만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글쎄, 예를 들면 잘해야 돼, 모두가 잘해야 돼. 사람이 적은 확인, 먹은 생각할 시간, 명물과자, 사람이 적은 확인, 생각할 시간. 그렇지. 생각할 시간이려나 천천히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거나.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어? 과자 왜 과자야? 어떤 아이돌이라니? 그건 나도 잘 몰라. 아직 신입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헐, 귀여워. 네 머리에 빵꾸 아니야! 하지마! 그래, 그럼 목표는 정해졌구나. 이 합숙을 통해서 하루카만의 아이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매력, 특별한 매력을 갖는 것. 하루카만 갖고 있는 매력, 그걸 찾고 익히기 위해서 언젠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아이돌로 만들겠어! 하루카! 아이돌을... 자, 내 준비 끝났지만,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아 드디어 마미가 B등급 랭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가자 마미야, 가자. 좋아. 어차피 이것도 팬이 늘어나니까, 팬이 늘어나야 되는, 곧 늘어나는 치아야 이효리 될것 같겠습니다. 네, 쟤들도 C등급이고 곧 B등급이 가까우니까 가자.